자, 이동권 차장님과 좀더 이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로 넘어가겠는데요. 계속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다 덮어버린, 호재를 다 덮어버렸어요. 개별 호재들도 사실 찾아보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골드만삭스의 평가긴 한데, 일단 증시가 강세를 지속할 10가지 이유가 있다, 아직은. 근데 다만 한 10%는 조정받을 수 있다. 뭐, 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하여튼 강세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GM이 수소전기차 네, 니콜라하고 전략적인 그렇죠. 제휴를 했잖아요. 지분 11%를 취득했는데, 그럼 우리 시장에 빗대어 봤을 때 현대차가 오늘 좀 시장 방어를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화그룹주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어젯밤에 가장 주목했던 이슈가 그건데요. 사실 테슬라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S&P 500그 편입 탈락 소식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20% 이상 하락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니콜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 GM과의 전략적 제휴 이슈로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 시장에서 이게 뭐 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간 그런 거죠.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가 약간 명암이 갈릴 수가 있는 그렇죠. 이러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가 아니면 대안을 또 그렇죠. 찾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시는 이제 뭐 그렇죠. 성악개미나 원전개미 이렇게 하지만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세라는 건 항상 이렇게 출렁출렁이 분명히 있고 그럼요. 하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오늘 수소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전에도 니콜라의 어떤 이런 뭐 IPO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화 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적어도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또 정부의 그 그린 뉴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러한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는데 사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그 니콜라 이슈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들 이런 쪽은 조금 저는 뭐좀 긍정적인 또 오늘 또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게 기대감입니다. 이건 저도 아직까지 동의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의 그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일단 조금 뭐 저도 뭐 이게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제 쉬운 얘기로 코스피 한 100포인트 빠지는 저 거는 10가지를 다 들려고 하니까 너무 감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넘쳐나가지고. 있을 수 대부분 있어요. 다 사실. 아시는 내용 네. 드릴까요? 금리가 싸가지고, 아니 또 배당 수익률보다 그럼요. 월등히 주식이 유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 뭐쭉 나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동일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최근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시장 흐름만 짧게 놓고 보더라도 아, 이게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라는 거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금 뭐 이제 선물옵션 만기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은 며칠 동안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러나 그러한 변동성을 또 이용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지금 또 엄청나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과연 그 지지를 하고 어느 시장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지금 며칠 동안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수소차라든가 또 이제 여러 이제 이런 또 뭔가 개별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좀그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제 한국은행이 밝힌 바또장 후반에 긴급하게 나왔지만 올해 말까지 국채 5조 원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국채 매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권 발행이 되면 사들이겠다, 그렇죠. 중앙은행이. 그만큼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아젠다에 맞춰서 자금 집행들이 구체화된다, 이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수소나 에너지 경제, 물론 출렁거림은 있고, 그동안 조금 빨리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림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재료다, 이렇게. 그럼 또, 너무 다룰 게 오늘 많아가지고, 숨가쁘긴 한데.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하라를 좀더 이어가 주신다면, 그 삼성전자의 힘, 그래도 어제 4%가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저는 굉장히 뭐 지금 이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는 반도체, 뭐 스마트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통신 장비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점유율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늘렸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노키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뺏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기존에 화웨이가 갖고 있었던 부분을 잠식을 했고 이미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노키아 같은 회사들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그 이제 탑 랭커 거의 이제 뭐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통신장비 업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인도의 1위 통신사업자에도 이제 조만간에 아마 수주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또 유럽 시장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아마 앞으로 뭐 어제 이제 퀄컴 공시도 났습니다만은 네. 이런 통신과 관련돼 있는 장비 부품과 이런 공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수주 공시들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영원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요. 자 이제 발표만 나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통신 장비 분야가 뭐 반도체 모바일에 버금가는 이제 하나의 굉장히 그 이제 그 중요한 사업 분야로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떤 그 통신 장비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의 밸류체인 다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어제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비중 높은 뭐 RFHIC라든가 오일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밖에도 뭐 서진 시스템이 라든가 KMW라든가 대덕 같은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뭐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통신장비 업체들의 이 주가를 얘기를 할 때 뭐 노키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엑슨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가 굉장히 이런 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에도 이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빨리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호흡이 좀 가팔았는데요. 뭐 일단은 21번 좀 고르기 위해서 특징주들, 오늘 또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들과 어제의 특징주와 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